안녕하세요. 전설의 엔트리 강사 이대섭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오프라인 엔트리를 설치를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엔트리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어떤 걸할 거냐면, 자, 시작하기 플레이를 누르면, 반가워 대서바라고 얘기한 다음에, 1초 기다린 다음에 표정이 6개로 바뀌는 그런 엔트리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반가워 대서바 하고 1초 간격으로 표정이 6개가 바뀌는 엔트리봇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끄고요. 자, 처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엔트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열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전체 화면으로 바꿔놓고 이 친구가 누구냐면 엔트리봇이에요. 엔트리봇. 여기 이름이 써 있죠. 엔트리봇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야 엔트리봇 표정을 집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엔트리봇을 삭제하면 여기 있던 코딩도 지워졌죠. 우리가 엔트리봇 표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를 누르면,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다 엔트리봇 친구들이고, 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엔트리봇 표정. 얘를 클릭해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엔트리봇 표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뭐 이걸 돌린다던가, 아니면 뭐 크기를 늘린다던가, 이것저것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말풍선이 이쪽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작하기 버튼인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처음에 아까 뭐 나왔었죠? 반가워 대서바를 얘기했죠. 반가워 대서바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흐름, 움직임, 생김새. 아, 말하기가 여기 있네요, 말하기. 그럼 말하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반가워, 대서바 이렇게 반가워 대서바를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작하면 그냥 반가워 대서바 이렇게만 나오게 되죠. 아까 표정이 바뀌는 걸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엔트리봇 표정은 모양에 들어가면 6개의 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표정을 차차 바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를 6번을 반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몇번 반복하기. 표정이 6개니까 6번 반복하기를 누르고 각 초마다 1초씩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씩 기다리고, 그 다음에 표정을 바꿔야 되겠죠. 표정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생김새. 생김새에서 여기 보면은 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모양에서 다음 모양이죠, 그렇죠? 다음 모양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안에 묶여 있는 얘들만 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얘를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대서바를 하고 1초를 기다린 다음에 6개의 표정이 나오게 되죠. 정지하기를 해서 그러면 기다리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기다리기를 지워보면 어떻게 되나.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우 너무 빨라서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우 정말 빠르죠. 그럼 우리가 기다리기가 있어야 이 표정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0.5초 기다리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죠. 멘트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 봐.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 사랑에 대해서 봐.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6개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엔트리 표정 바꾸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습 시작해보세요.